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회사채 시장에서 수요 예측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하이힐드 펀드 특수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.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 E&M이 어제 진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수요 예측에서 총 6,51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려 모집 금액의 4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. 신용등급 BBB+인 현대로템도 어제 진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수요 예측에서 총 2,58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주문이 들어와 모집액의 5배가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.